이제 막 조립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새 제품이에요? 네, 어제 다 까서 한 거거든요. 아, 어제 조립을? 근데 증상이 지금 그럼 어떻게, 뭐가 안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펜 안 되는 거랑. 어떤 펜이요? 케이스 펜이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연결을 못 찾은 것 같은데.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랑요.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건 윈도우 설치하셨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영상을 뭐 버전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윈도우 버전 옛날 거긴 하거든요. 윈도우가 옛날 거예요? 좀 얼? 됐어요. 저번 컴퓨터 살 때 샀던 윈도우 10이거든요 아, 그 윈도우를 구매할 때. 네. 그것도 어디서 뭐 나서 굴러다니시는 건가? 그것도 어디서 맞았나 봐요. 네, 어디 나서 지금 왔다 갔다. 네. 하네요. 윈도우를 구매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설치본이죠? 네네, 맞아요. 저희는 안 깔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윈도우를 구매를 하면.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 이런... 라이선스. 네. 걔를 사용하려고 하지. 아, 설치는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설치 USB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네.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로 깔아요. 아, 그걸로 해요? 키만 이걸 넣죠. 아, 네. 윈도우가 너무 구형이면 안 돼요. 일단 윈도우 버전을 볼까요? 2019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바탕 화면이 너무 옛날 거다. 그치. 이거 첫 창기 같은데요? 아마 이게 파란색 이런 거 보니까 3070 그래픽 나올 때 컴퓨터를 한번 바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윈도우를 한번 같이 샀는데 전일 수도 있겠다. 네,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있는 윈도우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야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나. 다른 PC 가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네. 새벽에 그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새벽에 연락을 급하게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그쵸. 되도록. 네, 카톡은 좀 참가해 주시면 좋고. 네. 만약에 나 새벽에 제 영상들 보다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뭔가 문의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저희 카페 있거든요. 네네. 저희 카페에다가. 네, 또는. 맞아요. 저희 모두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있거든요. 네, 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보거든요. 아, 근데 카톡은. 네. 새벽에. 네, 그쵸, 그쵸. 그거는 조금 피해주세요. 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새벽에 톡 보내는 거는 조금. 네.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분 버전은 진짜 초창기예요. 1709. 아, 엄청나게 초창기 버전이거든요.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 버전이 낮으면. 네. 요즘 나오는 시스템들 드라이버가. 네. 정상적으로 안 잡혀요. 아, 그럼 아예 윈도우 자체를. 네, 윈도우는 새로 싹 다시 밀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상에서도. 네, 영상, 그러니까. 네, 이게 잡히지 않아요. 찾아봤거든요. 네, 네. 보니까 뭐 윈도우 버전 문제. 네, 얘들이 안 잡혀요. 그래서 윈도우는 다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팬들 안 도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열기가 좀. 아니 아니, 어차피 여기 복잡한 거는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저희야 선정리 작업들을 하니까 그나마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선이 많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3100M이잖아요. 네, 맞아요. 3100M 케이스가 허브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네, 네, 네. 그 RGB 선들하고 전원 선들 때문에 많아요. 급하게 이거를 선정리를 시작하려다가. 네. 갑자기 펜이 안 도는 걸 보고 거기서 뇌가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 네네. 뭐 크게 조립은 뭐 잘못하신 건 아니네요, 그럼. 뭐 요 정도 연결 안 하신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연결 안 했죠. 이게. 네, 저거예요? 이게 이 RGB. 네. PWM 허브 컨트롤러. 아, 그 전원선. 네. 이게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걸 연결 안 하신 거고. 사타만 적혀있길래 뭐. 사타 이런... 이게 사타요. 이게 사타. 네. 네. 제가 잘... 그리고 RGB하고 PWM 선은 보드에 지금 잘 꽂으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보드에 꽂으신 거고. 전원만 연결을 안 하신 거예요. 전원. 아, 연결만. 이건 무슨 선인지 몰라가지고 막 꽂았다가. 파워가 뭐야, 프레임 모듈러 파워잖아요. 네. 필요 없는 선은 꽂지 마세요. 아, 왜냐면 프레임 모듈러 파워의 장점이. 네. 내가 필요로 하는 선만 쓰겠다거든요. 필요라는 선만 쓰면 이 안에가 깨끗해지잖아요. 최대한. 네네, 깔끔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카드 전원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그래픽카드 전원선입니다. 어쩐지... 6+ 2거든요. 요거는 그냥 빼버리세요. 파워에서. 빼서 이게 한 가닥 없으면 그나마 덜 지저분하니까. 네, 필요 없는 선들은 다 빼요. 이거 하나만 빼면 되겠네. 그리고 사타를 안 꽂으셨는데요? 사타가 없네요. 그 선 막 가지고 오게. 네, 사타 선 꽂고 얘 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아니셨어요. 그리고 나사는. 어디서 굴러다니는 거지? 이제 흔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게 DP 슬롯은 듀얼 모니터가 안 될 때는 그냥 그 그래픽카드 DP 슬롯 단자 문제인가요, 혹시? DP가 안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듀얼로 안 먹는다고요? 네네. 듀얼로 당연히 안 먹죠. 아, 네. 네, 왜냐면 듀얼이 먹으려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 잡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건가요? 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 잡히면 네. 듀얼이 안 돼요. 아, 그럼 그래픽 드라이버부터. 그럼요. 그러니까 얘는 윈도우부터 밀어야 돼요. 윈도우 아. 최신 버전으로 깨끗하게 싹 깔고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깔고 그러면 당연히 먹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안 먹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윈도우도 여기서 지금 구매해서 가능한가요? 어떤 거요? 윈도우도 지금 구매해서 혹시 가능한가요? 구매도 가능합니다. 저희도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선 아까 다 있으시다 했잖아요. 네.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네. 사람지를 모르겠네. 제가 맞는 걸로 꽂아볼게요. 나도 떨어졌다. 네. 메인보드 체결나사 얘가 하나 빠져있었고 얘는 요즘에 안 써요. 이 케이스에는 네. 얘를 안 쓰고요. 몰렉스 단자 얘는 안 쓰고 사타 한 가닥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도 필요 없어요. 저 그래픽 카드는 12VH PWR 선을 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예전 구형 선은 안 씁니다. 네. 요거 하나 꽂고 얘 하나 빼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연결했으니까 켜볼까요? 들어오죠. 아, 그렇죠. 네, 네, 들어오죠. 아, 이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선이요? 아, 그럼요. 그 LED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네, 바뀌죠. 그냥 끄고지. 얘는 연결 안 하셨나 본데요? 국내 굴러요.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니까 선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그렇죠. 펜 돌아가는 것만 연결을. 아, 그러네요. 네. RGB는 그냥 묶어 놓으셨어요. 요것도 풀러야죠. 그리고 얘 펜 세게 돌잖아요, 지금요. 네네. 아까는 안 돌았잖아요. 그래서 모르셨던 건데 이런 애들은 바이오스에 가서 네, 이 펜 설정, 그 RPM 조절을 해야 돼요. 아마 지금 DC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MSI 모드이기 때문에 아마 DC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오토 또는 PWM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현재 시스템 펜 4번에 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1600 RPM을 돌죠. 네. 세게 도는 거예요. 아. 그 얘를 찍고, 맞죠? DC 모드. 네네. 기본 최고를 하게 되면 DC 모드로 가요. 네. 얘를 PWM. 아, 맞아요. 조용히 조용히 치죠. 네. 네, 요거를 PWM으로 놓고 스마트 펜 모드를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좀 봐야 돼요. 지금 PWM으로 하면 1260 정도. 네. 스마트 펜 체크하면 더 떨어지면은 체크하고 쓰는 걸로. 네, 1100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확실히 조용해지죠. 그리고 얘는 보드에다가 꽂아도 되고요. 네. 근데 보통 보드에다 꽂진 않습니다. 꽂아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드에다 안 꽂고 아까 저 뒤에 컨트롤러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 꽂아요. 거기다가 꽂으면 케이스 펜 LED로 바꿀 때 얘도 같이 바뀌어요. 같이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네네. 훨씬 더 좋죠. 깔끔하고 프로그램으로 자꾸 바꾸거나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뭐 캡으로 씌우든가 아니면은 좀 감싸든가 네네. 얘가 철판에 붙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쇼트 나거든요. 이게 5V이기 때문에 쇼트가 네네. 나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LED 버튼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같이 바뀌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죠. 훨씬 낫죠. 프로그램으로 RGB 바꾸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그냥 버튼으로 바꾸는 게 네네. 훨씬 더 좋아요. 바로 할 수 있고 오류가 안 나고 그렇죠. 네. 프로그램은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와서 배우긴 힘들고 윈도우 10을 깔고 이 키를 넣으면 돼요.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11하고 네네. 라이센스 키는 같이 먹어요. 아. 나 윈도우 10 깔 거야 그러면 보통 이거 사서 10 깔고 2키 넣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설치 USB가 있지만 그걸로 설치를 안 합니다. MSS 다운받아 놓은 걸로 깔고 키를 이걸로 넣고 저희는 여기 들어있는 USB로 설치를 안 해요. 그냥 이게 습관일 수도 있는데 네. 예, 11버전이니까 설치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구형이거든요. 네. 예, 최근에 또 업데이트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 USB도 깔아요. 그래도 고장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예요. 다른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는 게 없어서. 뭐 연결은 다 잘 하셔서 뒤에 선 정리 하실 거면 하시고 그냥 쓰실 거면 쓰셔도 된다. 선 정리는 뭐 굳이 깔끔하게 안 하셔도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